인터넷 보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51회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은 여인 다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며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말의 인적 사항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말의 가문에서 세레스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결국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꼭 우리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말의 생애 중요한 사건을 생각해 보겠는데, 다말은 근친상간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이용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급된 첫 번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여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그의 생애에서 다말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내에서 가나안으로 살려온 야곱 집안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신부로 간택이 되었고요. 기대와 달리 그 남편 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 경건치 못한 악한 생활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다말의 남편 엘은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생명이 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가차 없이 처분하는 구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 가신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은 히브리 율법을 따라서 엘의 둘째 그 동생인 그렇게 유다의 둘째 아들이죠. 오난과 결혼을 두 번째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악을 행했느냐? 형 그 엘의 가문에 자손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도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라는 것이 형의 가문의 아들을 낳아 주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와 밤에 그 삶을 살아갈 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땅에다가 설정함으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했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악행이었다.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 오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그 다음에 오난과 셀라, 셋째와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다말은 셋째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하기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이제 셀라가 성장하면은 결혼하기로 이제 그 시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 셋째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자기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셋째 아들도 또 결혼하면 또 죽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이 사실 다말은 지칠 지경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결국 이 근친상간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기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시아버지가 결국 자기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다음에 딤나로 가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다말은 자기 자신을 변장했다. 시아버지 보기에 며느리로 보이지 않도록 변장을 했는데 옛날에 과부는 과부의 의복을 입었는데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을 또 가렸다. 얼굴도 가리고 또 몸을 옷으로 등등 감아서 자기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오는 그 동네의 입구에 섰다가 그 아버지가 그 여인이 창녀로 알고 그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당신이 대가를 무엇을 주고 나와 하룻밤을 지내겠냐 물었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럼 염소 새끼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우선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가 약조물로 무엇을 주겠느냐 할 때에 이 다말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도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달라.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끈을 달라. 셋째는 지팡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 시아버지는 그 세 가지 약조물을 주고 며느리 다말이 장녀인 줄로 오인을 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것이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러고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그 유다는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약조물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를 보냈는데 그 지역에는 그런 장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고요. 석 달 후에 다말은 시부 유다에게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함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임신한 줄 알고 당장 그 며느리를 불러내어서 불러 살아라 화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보면은 그를 불러내서 불로 태워라 당장 그를 화형을 처하라라는 그런 말을 보는데요. 이때에 이 다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 약조물을 내게 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약조물을 꺼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시아버지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다. 다말이 옳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론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도 잘못됐고 또 장녀와 잠을 자게 된다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다는 육체적인 욕정에 의해서 장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요. 아내가 죽은 다음이죠. 다말의 동기는 근친상간이라는 이 부도덕한 방법이지만은 그 가문의 후계자를 계승하기 위한 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신한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윗의 10대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첫 여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그녀의 장점을 생각하는데요. 장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급된 첫 여인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회를 이으려는 이런 선한 목적도 좋지만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말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좋은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도덕한 일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도덕적인 일도 있지만은 부도덕한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의 잉태가 시부에게 알려지자 당장 그녀를 화형하라고 명령했지만은 유다는 나중에 그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부는 유다는 특별히 시아버지로서 체면을 중요시해서 우리 가문에 이렇게 음행한 사건이 있으면 화형을 자하라 했지만 사실 보면 유다 자신도 창년주에 알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실은 그런 일을 했으니 이렇게 화형을 차라 명령할 자격도 없지만은 체면상 자기 것은 숨기고 며느리 죄를 들춰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버려둔 채 결혼도 시키지 않는 자기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부의 가혹한 판결, 당장 그를 화형에 처하라,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숨기고 남의 죄는 들춰내어서 고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인간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남의 체면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말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족보에 등장하는 첫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말의 부도덕한 방법을 성경이 인정한다고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유명한 영웅전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비천한 인간들을, 죄 많은 인간들을,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도록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말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다말은 제일 처음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이랬는데 창세기 38장 6절을 읽어보면 유다의 장자 엘과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다. 다음 두 번째 퀴즈는 다말은 두 번째 남편 오나는 무슨 악을 행함으로 죽게 되느냐. 두 번째 아들 에난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성경은 악을 행함으로 무슨 악이냐 했을 때에 형의 가문의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다 설정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결국 그도 일찍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은 악을 징벌하는 강력한 모습을 우리는 애를 통해서, 원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시부와 관계를 맺을 때 무슨 약정물을 받았냐 했는데 창세기 38장 18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약정물을 받았다 했죠.
시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물이지요. 임신하게 된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냐, 그 증거물인데, 그 시아버지의 세 가지 증거물을 내놓을 때에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퀴즈는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 창세기 38장 27절 이하를 읽어보면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는 다윗의 10대 조가 되어 누구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냐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허물이는 인생이지만은, 허물이는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